꼬들꼬들꼬들. PC방인지 음식점인지 진짜 장난 아닌데요, 퀄리티가? 완전 짬뽕. 완전 짬뽕 라면이다. 진짜 짬뽕 라면이다. 국물이 완전 짬뽕인데요? 나는 먹데렐라, 일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먹데렐라입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PC방. PC방에 혼밥하러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밥을 드시러 PC방에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음식 종류도 많아지고 퀄리티도 좋아졌기 때문에 밥을 드시러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얼만큼 변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실까요? 와, PC방이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밥 시키는 법도 모르겠다. 아, 여기 있네요. 상품 먹거리 주문. 뭐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시키지? 저 막 이런 거 선택 잘 못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은 끝났는데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20대 초반까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해볼까요? 근데 왠지 키자마자 다 볼 것 같아. 이거 아이디랑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았습니다. 로그인. 고객님의 닉슨 아이디는 휴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와, 라면이 진짜 꼬들꼬들할 것 같아요. 꼬들꼬들꼬들. PC방인지 음식점인지 진짜 장난 아닌데요, 퀄리티가? 완전 짬뽕. 완전 짬뽕 라면이다. 진짜 짬뽕 라면이다. 국물이 완전 짬뽕인데요? 맛있다. 게임하다가 출출할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양도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와, 이게 3,500원. 와, 진짜 저렴하네요. 맛집 맞네. 아, 치킨 마요 덮밥. 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맛있어.
치킨도 많이 들어있고 저렴하다고 몇 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맛도 있고. 너무 맛있네. 역시 닭은 배신하지 않죠. 조개도 들어있고. 아니 어떻게 PC방에서 이런 거를. 홍합도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자튀김. 이래서 사람들이 PC방에 밥을 드시러 오는구나. 진짜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왔는데 와. 10년 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10년 조금 넘었죠? 갔다 왔는데 진짜 확실히 옛날에 그 음식과 그 PC방의 모습을 볼 수 없더라고요. 훨씬 좋아지고 그 가장 좋았던 거는 저렴해요. 옛날에는 뭐 자리 옮김 눌러놓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음식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게임하다가 클릭 하나만 딱 하면 음식이 짠!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